이렇게 치고 두 개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2라서 중간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이건가? 오케이. Y 물음표. 와 불만 있어? 맞췄잖아. 물음표 친 애들 옆으로 나와 있어. 못하니까 답안지 보자고. 지금 너무 많이 나올 겁니다. 답안지가 답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막힐 때만 보는 걸로 스크린샷을 하자고. 야 인마 나도 양심이란 게 있어. 스크린샷은 너무하잖아. 나도 양심이 있어. 이런 건 솔직히 시야 문제임. 사청선 같은 거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여기죠. 이 킹각선 여기 두 개가 이미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보세요. 얘도 고립됐습니다. 여기에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개가 나왔죠. 그럼 어떻게 돼? 이 세 개가 동일하게 안전한... 야 웃긴 게 터지기 직전에 물음표 올라와. 내가 가는데 물음표가 이봐. 아파. 내가 고른 순간 잘못됐구나. 잘못됐구나. 이것이 지리 십자의 최후의 단문 금강 마인다라. 중심까지 가장 먼저 도달한 다이아 마인스터가 차기 그랜드 마인스터의 자격을 얻게 돼요. 가운데? 한 해전 돌파! 아, 죄송하지만 봤습니다. 폭탄이 몇 개 없던데요? 폭탄이 있을까 여기? 불안싸네요. 근데 여기 없잖아. 이거랑 있어서. 오케이. 뭐라? 금강 마인다라를 격파한 자가 나왔다고? 아 됐다 됐어. 이걸로 이 세계는 안심일세. 현명한 자여 내 후계자여 여기로 오게. 이제는 안심일세. 드디어 발견했어 내일로 이어지는 희망을. 내 뒤를 이어줄 자를. 잘 듣게 용사다에게 의존해서는 안 돼. 이 세계를 구하는 건 이 세계 사람들의 사명. 해냈다. 내가 해온 일은 틀리지 않았.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랜드 마이스터가 될 자격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 여태까지 30번은 넘게 죽었어요. 저 컨닝 마스터입니다. 저 지능 떨어져요. 로드 마스터라고? 근데 여기 있는 놈들보단 나은 듯. 나는 컨닝이라도 잘하니까. 그리고 내가 2 곱하기 3 이 정도는 알지. 내가 이 세계의 용사가 되겠다. 내가 제일 천재인 게 맞다. 900년의 시간 너희들을 살려왔는데 원수로 갚으려는. 900년이니까 세겠다. 미안하. 그만. 야 네 속거친 것 같다. 미안하다. 설명을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니. 하지만 이건 아니야. 너 악한 여우 아니잖아. 제발 날 봐서라도. 야 이제 되겠냐? 날 봐서라도. 너 악한 여우 아니잖아. 이게 뭐야? 어 센 거 온다. 설명해. 사모한다. 미연아. 에? 사실 널 사모하고 있어. 뭐야 이 처음부터. 너. 고백 공격 제일 무섭긴 해. 미연아 남영이라 불리는 거. 내 실력이다. 내 여우구슬은 네 무덤에 묻고 살았어. 아 그러네. 여우구슬 실력이 아니네. 왜 그랬는 줄 아느냐? 네가 살고 있는 사람들 몰래 몰래 도와주는 거 그 의지 내가 이해하고 싶다. 이게 뭐야? 널 너무나도 사모했으니까. 뭐야? 통하는 거 아니지? 뭐야 이거 몇 바퀴 돌아? 미친놈아! 이게 뭐야? 고백 공격이 통했다? 이게 뭐야? 축구친 건 너무 중년인데? 연식이. 엄마 만나러 가자. 이걸 두시고 기운을 차리셨. 엄마 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만나는 거니까. 아, 못 단다고 아줌니는 옥소리를 하고 계시오. 제가 금돼지굴의 금돼지들에게 금을 받았거든요. 무역하다가 배가 가라앉아서 완전 망해버렸네?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시고 말았습니다. 뭐? 금방 개발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금돼지 족구와 금... 이건 하늘이 제게만 주신 선물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어이구 설마 사람들은 티. 아 암시가 너무 고와도 탈이여 탈. 참다한테 나눠준다? 네. 이방님은 절 의심하고 놀부? 제게 몰래 실을 달아 절 쫓아왔습니다. 실 달아? 그렇게 실 단 것도 어디 있었는데? 금돼지족이 살고 있는 비밀 금광의 입구를 찾아내시고야 말았죠. 아 이후 마을은 발칵 뒤집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은 흘렸어. 보이는 굴인 것 같은데? 저 아줌마가 원흉이라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방이 나쁜 놈인 거지. 저 아줌마는 자기만 돈 받아도 되는데 불쌍한 사람들 다 같이 받자고 다 부른 거고 이방도 얘기하니까 이방도 알려주고 다 알려준 것 같은데? 시장 경제 교란... 아 경제사범? 그게 그렇게 되나 현실 세상에선?
야, 그래도 뭐 경제 사범이라 하기엔 저거 어차피 공짜로 하는 금인데 이 도시가 다 부강해질 수도 있는 거지. 다른 데 외국에 교육을 해도 되는 거고. 그걸로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인플레이션. 공감하셔야 해요. 돌쇠니 놈은. 근데 아줌마가 너무 순수했네. 그거를 그냥 혼자 먹지 그냥 굳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든 저자는 죄인이다. 그것도 불법으로 얻은 금을 사유 재산으로 삼고 주변에 퍼뜨려 사회 기강을. 경제 사범 돼버렸네요. 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한데. 여러분들 의견대로라면 인플레이션을 막고자. 금대지족들은 경제를 파괴하는 경제사범이다. 그래서 금강은 나라에서 관리하겠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어린이란 걸 느꼈어요. 너무 닳고 다르신 분들이라는 걸. 보통 이제 금대지들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금을 줬다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그렇게 주면 안 되지 경제가 파탄되지 하면서 막 그러는 거 보고 아 이 사람들 어른이구나. 경제가 혼란해져서 경제사범이라고 막. 근데 엄청 많이 나눠준 것도 아닌디. 근데 사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 하지만 사또는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지들이 챙기려고 하는 게 보이죠 지금 이방이랑 같이. 자, 금을 뭐 무한정 무지성으로 퍼주면 좀 문제가 생기긴 해. 전 지구에 1인당 계속 금을 받는다면 금가치가 떨어져서 소용 없게 되겠죠. 그럼 누가 손해보냐. 누가 손해봐. 미국이 손해본다고? 왜 미국이. 미국이 금이 많긴 한데 금 최대 보유가 미국인? 부석상이 손해봐. 이게 로비니 비키니 프리아 비키니. 색은 이게 이뻐. 근데 쇠사슬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 목에 한 것도 이쁜데 쇠사슬만 뺄 수 없나? NBA 해서 색칠하면 되나? 근데 수영복 입었는데 어디서 입어요? 근데 이거는 속옷이라 안에만 보이는 것 같은데? 옷을 벗고 다녀야 돼? 이건가? 이거야? 아 이러면 남한테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수영복 입고 다니면? 아 아니야? 나만 이렇게 보는 거야?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싸울 때도 수영복 입고 싸움 그러면? 밖에서는 안 돼? 마을 밖에서는 못 입어? 뭐야 그게 유교 사막이라. 아 밖에서 전투할 때는 못 입고 그냥 마을에서만 입고 있는 거야? 근데 본인만 보고? 뭐야 딱 한 방만 메타에게 먹일 수 있다면 무리인가? 아멘디아 내게 힘을 줘. 관도라 네가 지켜야 할 사람에게 기도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그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에게 부탁을. 저요? 저요? 부탁하는 태도가 왜 그래? 부탁 좀 해봐. 난가? 그럼 도와주지. 어떻게 도와줘 근데. 도끼다 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영원불면의 섭리인 내가 게임을 초월해 전차원을 섭렵할 운명에 이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어설트 라이플 돌격소총 900, 그 다음에 미니건 700. 어? 미니건 700이라고요? 시간마다 다르다고? 아니야 총 데미지는 또 따로 있어. 시간별로 DPS니까 DPS가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타임 해서 계산해서 한 거야. 초당 DPS인 것 같은데? 후반에 뽑아서 그렇다고? 아니라니까. 딜은 똑같이 들어가고 시간으로 계산해서 DPS 계산한 거라니까. DPS 몰라요 여러분들? 좀 깜짝인데? 너무 깜짝인데? DPS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DPS가 데미지 퍼 세컨드일걸? 그러니까 사실 DPS 자체 이름이 그냥 초당 데미지건데? 데미지 퍼 세컨드 맞아. 초당 피해량이야. 그러니까 어머 놀랐어요 너무. 여러분들 너무 깜짝이었어요. 네. DPS 모르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이거 기본 게임의 그건데. 아 나만의 캐릭터가 따로 있네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굿굿. 내 걸로 만들어 볼게 그러면. 사진 블로그가 있다고요? 어? 와 대박. 임시로 이거 한번 해보자. 되긴 되네. 의의없네. 캐릭터 배경 해외 게임쇼를 보러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하여 무인도에 떨어진 풍월량. 주변에는 생존자가 엄듯듯하고 막막하기만 한데. 스토리 되네. 해외 뭐 미국이나 영국 게임 독일 게임이죠.
과체중. 과체중 정도가 아닌데. 보급품 구명보트 정도는 비행기에서 같이 떨어졌다는 설정 괜찮지 않을까? 습진에 추락한 비행기에서 시작하기. 그럼 템이 좀 있겠는데. 비만 따로 있어. 이동이 힘들어지만 아주 많은 지방. 아 까비 하나 부족. 하루 더 살았어야 되는데. 유튜버 있다. 좋은 후드티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확인하세요. 뭐야 휴대전화 무인도에서 터치지도 않을텐데 그래서 뭐엠? 일단 자자. 아 근데 풀수면? 에반데? 9시 일어나는 건데 쪽잠? 이 쪽잠? 쪽쪽? 아니 지금 갈매기? 미쳤어? 공격. 갈매기가 당신을 알아차렸습니다. 뭐 어쩔 건데 갈매기가 알아차리면. 무서워? 어? 뭐 괴물이야? 돌격하기, 돌도끼, 낚시용창, 후퇴하기. 이거 안 클릭이 안 돼. 돌격을 먼저 할게요. 근접에 붙고 적에게 접근했습니다. 날개를 퍼덕이면 도망치려고 하는데 바로 낚시용창을 착! 깔끔하게 관통 꽉! 갈매기는 죽었습니다. 고기다! 고기를 얻었다. 갈매기 컷. 이거 재밌는데? 어? 재밌는데? 잠깐만 까봐. 야야 모닥불 아직 있지?